네, 오늘 시장에서는 좀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네, 자세하게 좀 들여다볼까요? 일단 오늘자 나왔던 이슈, 방금 나온 이슈가 이제 투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 반도체 투자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를 조금 같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이슈를 보면은 뭐 텍사스주에 이제 250조 규모의 투자가 예.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 뭐 산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에 공장을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반도체 산업에 지금 다운 사이클에 있는 상황에서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거 다음 상승 사이클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테일러시의 220조 규모의 투자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관련주들 작년부터 해서 부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이 나왔을 때 반도체 테마성을 크게 보여줬던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거는 괜찮다라고 일단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지금 미국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외에도 국내에도 사실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용인,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규모도 120조 규모의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국내 상황도 굉장히 투자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 관련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쪽이랑 더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역은 평택의 반도체 이 산업단지가 되겠죠. 평택의 규모 자체도 한 50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끊임없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로부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은 결국에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에 미국 그리고 국내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신규 투자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제일 먼저 장비주들이 수혜를 많이 받아가거든요. 반도체 장비주들, 뭐 반도체 전체적인 업종 이 주가 흐름이 그렇긴 하지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될수록 실적치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지금 이렇게 좀 안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을 때 좀 저가 매수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좀 온기가 퍼질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투자 포인트로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을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장비 쪽, 네 장비 쪽에서 이제 반도체를 지금 봐야 된다 이거보다는 아래 구간에서 흐름을 읽으면서 좀 바닥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세워가는 게 유리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반도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2년에서 3년 주기로 굉장히 짧은데 이게 앞으로 나오는 전망치들은 3년도 짧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더 짧아진다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 산업들이 크게 발전을 하기 때문인데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 1년 가까이 빠졌거든요. 1년에서 1년만 빠졌는데 다음 사이클을 기대한다면 지금부터는 모아가야 되는 시기가 맞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 사실 정책 이야기도 사실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어제 해가지고 이야기 나오는 게 그 반도체 전략에 대해서 또 발표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용적률을 기존의 300%에서 뭐 490%까지 늘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상황이고 소부장 자립화율 자체도 30%에서 50%까지 늘리겠다.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기존의 점유율이 저희가 3% 수준인데 이거를 10%까지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공포에 한번 모아볼 시기가 맞지 않. 투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실적이 좀 뒷받침이 계속 돼야 하고 아무리 온기가 퍼지더라도 그 기업 자체가 탄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 그럼 장비주 쪽, 뭐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을 좀 같이 꼽아 보죠. 본다고 하면 뭐 어부부 반도체도 있을 것 같고 하나 마이크론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뭐 ATL이라든가 어느 쪽을 더 중심적으로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시스템 반도체 쪽을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오늘도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3%에서 10%까지 비중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 저희가 진출을 많이 못해 있는 상황인데 엄청나게 성장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300%를 성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투자가 많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반도체 이야기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제 관련주들 제가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일단 팹리스 기업들, 뭐 제주 반도체라든가 어보브 반도체, 뭐 텔레칩스 이외에도 뭐 코아시아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비 타당성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이 앞으로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지금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오늘 코아시아라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이 대표적인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주목을 받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좀 시스템 반도체 사이클이 올 때마다 주목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주요 임원들이 삼성전자의 좀 임원들 출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로 많이 부각이 된다라는 거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반도체주들이 전부 다 이 비슷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체로 지금 보시면은 이 앞으로 볼 차트들도 그렇겠지만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전에 이 사이클이 다운 사이클에 있었을 때의 주가만큼 다 내려온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이제 7,000원대까지 있는데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 구간들이 보시면 과거에 횡보를 했던 구간들이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위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코아시아 종목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월봉을 보시면은 이 종목도 뭐 비슷하죠. 흐름을 보면은 지금 저점 구간 60선 부근에서 월봉상 60선 부근에 지지가 나왔는데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구간 이걸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과거에 좀 주목을 받았던 시기만큼 그리고 급등하기 직전 시기처럼 시기의 주가만큼 내려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본격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어부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핫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SK온과 이 합작 소식이 또 있었거든요. 텔레칩스, 어부부 반도체와 이 SK온 세 개 기업이 뭉쳐가지고 배터리 관리칩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양산 관련된 이야기들이 하나둘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포인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2차 전지 쪽으로도 연관 있는 기업들을 같이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같이 체크할 종목은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에요. 이게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설계 쪽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인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보일 때마다 이 종목이 가장 변동성이 크게 나와줬거든요. 어떻게 보면 테마주로 묶어줄 수 있겠는데 이 테마주로서 정말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종목도 지금 월봉으로 같이 접근을 해보도록 하면요. 이전에 이 사이클이 정말 정직한 주식이었어요. 뭐 2, 3년 주기로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왔다가 이게 반복이 되는데 지금 또 바닥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투자 관련된 이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이 종목 역시 모아가는 전략을 세워보면은 좀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 대장격 종목이다 보니까 좀 단기 변동성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사실 뭐 지금 어부 반도체도 그렇고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 흐름을 좀 읽어주시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전고점을 지금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냥 많이 빠져있기도 하고요. 이런 흐름 본다면 어쨌든 육성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연구 개발이 수혜가 될 수 있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부터는 모아가야 될 시기다.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들도 사실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예. 뭐 칩포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좀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 있습니다. 중국에서 맞습니다. 이제 규제가 나오면 어떡하냐 예.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 외에 긍정적인 소식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이제 미국의 반도체법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두 개의 이제 법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만 부분적으로 통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미국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또 미국과 친밀한 그 관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수혜를 제일 많이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들도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수급이 집중되는 건 한 차례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들이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이전 저점을 어느 정도 터치를 해주고 좀 반등이 나와준 상황이에요. 삼성전자는 6만 전자를 회복해준 상황이고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이제는 바닥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어느 정도 녹아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뭐 빠지더라도 뭐 크게 이제 계좌에 큰 타격을 받을 만큼의 이 다운 사이클이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조금 드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모아가는 전략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에서도 뭐 같은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종목들도 꽤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언급해주신 종목들은 오늘장에서는 약간의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지금 제주 반도체가 2% 빠지고 있고 어부부 반도체는 한 2% 가깝게 빠지고 코아시아 같은 경우가 지금 강보합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최선호주가 또 있으실까요? 사실 뭐 ADC
칩스 같은 경우도 좀 상승력 좀 보여지기도 하고 오늘은 네. AT 세미콘도 한 8% 올라가긴 하고요. 예. 예, 좀 많이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는 그러게요. 안정적으로 모을 수 있는 좀 미래 성장성 한 번에 이제 기다렸다가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좀 미리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좀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코아시아요. 네, 예.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 특히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은 빠지지 않고 급등락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고 저가 매수를 한번 공략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이제 삼성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예.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에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실적이 2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때만 반짝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 반도체 나중에 테마주의 대장주로서도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적치 이제 실적 같은 부분들도 좀 메모리가 다운 사이클이 오더라도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호실적을 내준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싼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이하로 바로 매수 전략을 좀 세워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길게 보시면은 만 원 정도까지는 사실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월봉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만 원이라고 해봐야 이전에 급등락 사이클이 왔을 때 무난하게 터치를 했던 구간이에요. 뭐 거의 10년 전에도 만 원 구간까지 터치를 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만 원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6천 원 일단 1차적으로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천 원 설정한 이후에 만약에 이게 밀려버린다라고 하면 추후에 재공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떨어졌을 때 뭐 재공략을 할 수 있는 구간이 6천 원 수준이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나중에 내가 이거를 좀 손절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안 하셔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구간이 밀리게 됐을 때 추가 매수 밴드를 잡았을 때 6천 원 하단 구간에서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아시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적적으로 지금 당장을 봤을 때는 좀 적자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일단 반도체 쪽에 이제 업사이클이 오게 되면 흑자 전환이 되는 것도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꾸준히 실적치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실적이 영업이익률이 괜찮게 나오는 편이에요. 좋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 분야가 성장을 하면 실적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네. 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군요. 자, 오늘 장에서 코아시아요 3%까지도 슈팅은 나왔었습니다. 3% 강세였다가요. 지금 윗골을 좀 달고 있네요. 강보합권 7,120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기술적으로 목표가 만 원, 손절 라인은 6,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